자,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600개 정도의 부스를 잡고 게임 시연회 및 이제 지스타 축제를 위해서 그 부스가 확정이 됐고, 역대 최고의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지스타에 어떤 게임들이 시연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으로 피파 온라인 4입니다. 전에 저번 주에도 제가 이거 그 공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을 안 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그 게임 트레일러를 본 그 게임들은 그냥 단순 그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고, 저 채팅창 멈췄다고? 그래? 나 모르겠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 뭐 없는 것보단 나니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피파 온라인 4지만 피파 3에 비해서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몰릴 것 같고요. 피파 온라인 4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나 게임 엔진 같은 거나 많이 변경되고 많이 발전됐다고 합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저번주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작년에 게임 대상을 수상했던 히트의 후속작 오버히트 또한 이번 지스타에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모바일 게임들이 출시되는 추세에 맞게 수집형 RPG로 이제 나올 예정인데, 그래픽 측면에서나 스토리 면에서나 여타 모바일 게임들과 좀 차별성을 둔 그런 게임들이 그런 게임이에요. 오버히트가 그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게임입니다. 아, 타이탄폴 온라인. 요것도 재밌죠. 또 그 영상 보는데 괜찮더라고. 2014년에 출시돼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게임 타이탄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대 로봇 타이탄을 탑승을 해서 전투를 하는 로봇 FPS 게임이고요. 플레이어가 타이탄에 탑승을 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이렇게 나뉘어서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버워치에다가 그냥 기계적인 부분이 좀 더 강화됐다, 그냥 메카닉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느낌? 딱 영상 보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영상을 지금부터는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타이탄폴 온라인입니다. 소리 일부러 안 켰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거. 건즈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죠? 내가 이런 거 보고 좀 오버워치랑 비슷해 보인다고 그런 거야. 근데 이것도 팀전도 있고, 팀플레이도 있고, 그러니까 역할마다 이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더라고. 믿고 흐르는 넥슨이라고? 자, 지금까지 타이탄폴 온라인이었습니다. 다음 게임 볼까요? 자, 다음 게임은 천의 명월도입니다.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들어는 보셨죠? 한 번씩. 천의 명월도는 넥슨에서 국내 퍼블리싱을 하긴 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사실은 중국에서 개발된 게임이에요. 붕괴 느낌으로, 붕괴3처럼. 예전에는 중국산 게임이라고 하면 질이 좀 떨어지고 다른 나라의 게임들을 베끼기만 했다는 그런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들이 하나같이 좀 자동 시스템의 과금만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출시될 때 화려한 타격감을 비롯해서 이제 손맛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역해 하렘물 그런 느낌으로 호평을 받은 붕괴3 이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도 다 중국에서 개발된 게임이었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는 중국산 게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르고 본다
라는 말은 옛말이 됐고, 사실 국내 게임들을 믿고 거른다라는 말이 이제는 대세가 됐죠. 믿거국. 믿고 거르는 국내 게임, 국산 게임들. 뭐 그런 말이 이제 대세가 됐을 죠. 이거는 해외 유저들이 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유저들이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정도로 오히려 국산 게임들보다 이제 중국산 게임들이 퀄리티 면에서 나은 게임들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천혜명월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개발되긴 했는데 정통 무협 스토리에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로 무장한 게임으로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나쁘지 않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자, 천혜명월도도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것도 넥슨에서 퍼블리싱 하는 거야.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중국 게임사가. 근데 괜찮다고 하던데? 자크가 좋아.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모바일 게임이 아니고, PC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유저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가, 대표적인 컨텐츠라고는 하는데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번에 지스타에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플레이를 해봐야겠죠. 불쏘 느낌 있다고. 좀 불쏘 느낌 강하긴 한데, 그죠? 근데 불쏘 같은 경우 무협이랑 판타지랑 적절히 이제 섞어놓은 느낌이면 이거는 완전히 극무협. 뭐 당문 막 이런 건데, 예전에 무협 소설 좋아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이제 무협 소설 보면 무슨 화산파, 당문 이런 거 나오잖아. 여기도 그런 세계관을 그냥 갖고 온 것 같더라고. 아, 이 게임도 현질을 필요로 하는 거야? 아무튼 이것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지스타 가서 저는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마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구룡쟁패 겁나 재밌게. 구룡쟁패의 열혈강후 공작왕. 무협 느낌. 와, 마지막에 할아버지 뭐야? 다 쓰러진 저 뭐야? 뭔가 약선 이런 느낌인가요? 무협집 많이 본 사람들 없어요, 여기? 자, 이제 다음 게임입니다. 와, 옛날 향수 그냥 자극하는데? 나같이 이제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지, 이런 게임이. 자, 다음 게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테라! 자, 테라 저번에도 제가 저번주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사실 배그 엄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이제 전세계 게임들의 왕좌에 앉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갓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가 블루홀이죠. 그 블루홀이 개발한 테라를 지칭하는 단어가 배그엄마. 왜 이 단어가 왜 나왔냐면, 테라 캐릭터들 중에서 그 수인형, 그 이제 동물형, 동물인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 중에서 엘린이라고 있었어요. 아, 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그 사실 뭐 엘린이 뭐 저기 팬티를 많이 팔아 뭐 아무튼 엘린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귀여운 외모에 이제 꿀벅지가 압권. 여기까지만 할게요. 15금이니까 저희 방송은.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아무튼 그쪽을 좋아하셨던 많은 유저분들께서 블루홀을 먹여 살렸고, 그 결과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카더라. 그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설로 굳어졌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그 저기 캐릭터 뭐 수영복 팔아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져가지고 배틀그라운드 개발한 거지. 그죠?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 엘린을 배틀그라운드의 엄마다, 배틀그라운드가 태어나게끔 해줬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그 엄마 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테라M에서도 이 엘린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기존의 PC 온라인 게임 테라의 팬층을 그대로 흡수를 할 수 있는 데다가 홍보까지 지금 굉장히 뭐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28일에 나오거든요. 11월 28일에 정식 출시가 되는데, 지금 11월 14일 이 순간까지 사전 예약자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느낌 자체가. 야, 2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몇 명이야? 어마어마한데요. 자, 다음 게임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아니 뭐 뒤에다가, 요즘에는 모바일 게임 뒤에다가 그냥 M 레볼루션. 레볼루션 보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리니지2 레볼루션으로 재미를 많이 본 넷마블에서 이번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에다가
뭐죠? NC하고 넷마블. 블레이드 앤 소울에다가 레볼루션 붙였어요. 그래서 레볼루션 출시를 하는데 갖다 그냥 자꾸 붙이고 있어요, 지금. 레볼루션 붙이고 M 붙이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런 게임들이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오는데? 뭐죠? 저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엘린보고 가자! 바로 요 캐릭터입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환장을 했죠, 저거. 어? 아주 미쳤다고. 엘린보고 가자. 대부분이 엘린보고 사전 예약했다고? 배그 엄마 나왔네요. 배틀그라운드 엄마. 자. 아무튼 사실 저는 이런 게임들이 나올 때마다 워낙에 국내 유저분들께서 부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레볼루션 뭐 레볼루상 아직도 기억나. 와, 그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 무슨 리니지 레볼루상 막 그 저 김현민 씨 나와가지고 그 기억 납니까? 아, 나 귀에 딱 잠잤잖아 지금.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 많이 보이고 저 또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작정 반갑지만은 않죠. 국내 게임들이야 사실 게임성은 잘 만들어요. 잘 만들긴 하는데 워낙에 운영 그 다음에 과금 정책 이게 너무 사실 쉣이라 그런 유저분들의 신뢰도를 많이 잃은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게임 완성도 못지않게 과금 정책도 좀 혜자스럽게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막 바람에 나는 리니지 하던 때 그런 때처럼 진짜로 그때 뭐 현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노가다가 통용되던 시절이었거든. 그때는 리니지나 바람에나 뭐 이런 거 게임 현질로 대표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1990년대 그런 게 있었다고. 그 로망, 남자의 로망. 저도 리니지에서 예전에 막 장검 하나 먹고 진짜 그 말하는 섬마을에서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늑대 인간 잡고.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 전부 다 그냥 흥급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좀 씁쓸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 특히나 이제 리니지 M 같은 경우 이제 사람들의 추억을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좀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니지에 많은 좋은 추억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내놔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덜 축소화시켰으면 과금 정책이라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가실게요. 게임은 잘 만든다니까. 뭐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혀 나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게임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잘 빠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잘 빠졌어. 뭔가 엄청 획기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배틀그라운드 빼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뭐 깔끔하고 세련되고 그런 느낌은 강하죠. 능력 있죠. 게임 개발자들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과금 정책 운영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근데 사실 뭐 우리 유저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는 말을 하죠. 그런 부분들에서. 자, 그다음 게임 세븐나이츠 2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세븐나이츠 해보지는 않아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도 안 해봤어요. 모바일 게임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세븐나이츠에서는 이제 그 세븐나이츠 1에서 원작에서는 다양한 이제 영웅들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가는 그런 컨텐츠 외에도 배경 스토리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저분들한테 이제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는데 세븐나이츠 2 또한 이런 점들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영상 볼게요. 지갑을 털어갔다고? 확률 대표 게임. 반응이 뭐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세븐나이츠 MMORPG로 다시 태어나다. 월렛나이츠라고? 새로운 세븐나이츠가 온다. 월렛나이츠래. 와, 이 반응 어떡할 거야. 좋은 말이 안 나와. 아니 방송한 좋은 말이 안 나. 우리나라 게임사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방송하기 힘들어 죽겠다. 커버가 안 돼. 최종 결전 후 수십 년이 지나. 아니 게임 처음 나오는 상황인데 얼마나 울고 먹었으면 유저분들이. 잊혀진 전설이 되었다. 고독한 저 방랑자는 알고 있을까? 아 이런 거 잘 만들어 뭐 하냐고. 분날 첫날 이제 월렛 나이츠 뭐야?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게임 처음 나오는 이 시기에 와 이런 저희 방송 이제 크진 않지만 이런 방송에도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지금 역경을 넘어 이곳에 왔다. 재밌게 하고 막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뭐 스토리는 괜찮다고 하더라고. 세븐 나이츠 스토리는 뭐 괜찮다고 했어요. 사람들 전부 다. 하는 사람들 다. 근데 워낙에 이제 랜덤성이 가미된 그 뽑기. 그거에서 이제 그냥 솔직히 우빨 존맛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해서 그렇지. 게임 잘 만들고 꼭 그렇게 간다니까. 게임성은 괜찮은데. 불기 어서 와라. 아 화려해요. 근데 어디서 다 많이 본 그래픽이긴 하죠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그래픽이나 이런 뭐랄까 스킬샷이라든가 이게 어디서 본 것 같다면 아니 많이 본 그래픽인데 이거 흔한데? 이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수준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게임 뭔가 개발하는 그런 수준이라든가.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런 것들 게임 잘 만드는데 그죠? 자 다음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지스타에서 이 게임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지스타에서 내가 땡겨가 가장 기대하는 게임 이번 지스타에서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아 로스트아크는 이번에 안 나와요 지스타에. 스마일게이트가 BT B관에는 가는데 그 기업들 간에 이제 비즈니스 하는데 거기 BT C관에는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카운트 이치님 반갑습니다. 저는 거상 안 접었고요. 월수금에는 거상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엔 다른 게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게임 해가지고 좀 이제 수익 좀 늘려보려고. 아이마스 뭐야 아이돌마 뭐야 그런 거 되지 말고 뭐냐면 바로 이 게임입니다. 갑니다. 마지막 게임입니다. 제가 오늘 조사해온 게임 중에 에어 하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로 초대박을 친 블루홀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PC 모바일 아니고요 PC MMORPG 게임입니다. 사실은 뭐 MMORPG 게임이 이제 한물 간 거 아니냐 전부 다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국에 남들은 안 한다는 그 MMORPG 개발은 지금 블루홀에서 하고 있어요. 에어 그쵸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 아시죠 다들 국내 그 RPG, PC RPG 게임의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그 로스트아크하고 블루홀의 이 개발되고 있는 에어가 앞으로의 국내 PC 온라인 게임 시장을 양분하지 않겠냐는 성급한 결론까지 내는 일부 유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블루홀의 에어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을 지켜본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봤을 때. 왜냐하면 배틀그라운드 이전에는 배틀그라운드만큼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사에서 전세계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지금 이제 절대 왕좌에 앉았죠. 완전히 그냥 지금 사우론 아니야. 반지의 제왕. 딱 앉아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서바이벌 게임 하고 있잖아. 배틀그라운드. 그런 게임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니만큼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에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중전을 컨텐츠로 다룬 그런 게임이에요. 거의 모든 것이 이제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거의 이제 모든 걸 다 파괴된 행성에서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쪽 진영이 두 진영으로 갈라졌대요. 유저들이겠죠 양쪽 진영이. 그래서 두 진영이 전쟁을 한다라는 설정입니다. 이것만 보면 딱 그 와우 떠오르지 않습니까? 얼라이언스하고 호드하고 그런 진영 이제 분리 시스템만 잘 구축을 해놓으면 정말 뭐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보고 가실게요. 블루홀! 마지막 희망이야! 땡겨님 호드 닮으셨다고? 칭찬이야? 두근거립니다. 두근거려요, 여러분들. 이번에 지스타 가서 요거 저는 일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요 게임, 에요. 너무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루홀, 스튜디오. 아, 머랭님 어서오세요. 직접 해봐야 돼.
게임은 해보고 싶어. 와우라고? 느낌만 딱 봤을 때 와우인데, 와우보다는 그래픽이, 와우랑은 상대도 안 될 만큼 좋죠. 와우는 그래픽이 좋은, 그 당시에 출시될 때까지만 해도, 출시될 당시에도 그래픽이 좋은 게임은 아니었어. 이미, 콘솔 게임에서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게임, 그래픽 좋은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와우랑 많이 다르죠, 이 그래픽 자체가. 중세풍인데 메카닉이야. 방송에서 욕을 한다고. 아 너무 해보고 싶다. 로스트아크랑 이 에어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 진짜. 솔직히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그 천의 명월 또 에어 이렇게 두 개는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꼭 그 두 개는 해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몬스터 헌터 느낌도 좀 있어요 진짜 분명히. 제가 보니까 와 재밌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저 게임의 발적화가 생각 아, 그 얘기 하더라,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아니, 블루홀 게임 좋은데, 다 좋은데, 배틀그라운드 지금 발적화로 유저들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 게임 딱 봐도 이거 발적화, 그,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 아니냐. 최적화는 블루홀이 개발했는데,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 하더라고. 최적화 좀 해주세요, 진짜. 좀 잘 지은. 블루홀.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자유도가 높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케이지 나는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 보는데. 좀 아케이지 느낌하고, 몬스터 헌터 느낌하고 좀 섞어놨어. 그런 느낌. 그지? 지금 막 집 짓고 이런 거 보니까 아케이지 느낌, 아케이지 느낌 좀 있지 않아? 비슷하지?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자유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내 이번에 해보고 와서 얘기해줄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 에어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맞아. 에어는 뚜껑 열어봐야 돼. 근데 제발 좀 최적화만. 최적화만! 로스트아크 에어. 우리나라 국내 게임 시장을 양분을 해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3N사는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먹고, 블루홀하고 스마일게이트. 가자. 양분하자, 우리. 우리나라의 희망 가자. 방금 에어에 땡겨님 나왔다고? 방금 전에 나온 장면에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말래요? 이제 딱 몬스터 헌터랑 아케이지랑 지금까지 보지 못한 공중전 시스템 요런 거를 추가한 느낌? 일부러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공중전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발자 분께서 에어를 개발하신 분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분이 일부러 공중전으로 했대. 근데 이렇게 항상 비행기만 타고 돌아다니고 이거 비행기 이전트만 하는 건 아니라 아니고 따로 그냥 일반 게임처럼 이제 캐릭터로만 하는 전투도 있고 비행기로 하는 전투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타임탈폴 온라인처럼 기간특이 나오네요. 중세 시대랑 미래 시대랑 공존하는 그런 느낌. 좀 스팀펑크? 그런 느낌? 좀 있죠? 그죠? 분명히. 세력전이 공중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세기말 행성, 멸망해가는 행성이래요. 세기말. 아, 시대 배경이 스팀펑크래요. 어쩐지 그런 느낌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또 뭐, 어떤 게임이 떠올랐냐면, 그거 뭐냐. 호라이즌, 네, 제로던. 그거 떠오르더라고. 그것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야. 막 활 쏘는데 그 기계들, 그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 전부 다 기계로 돼 있고 막 그런 거. 그거 딱 생각나지 않아? 에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가서 제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